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 김진영 앵커가 아니고 김진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니까 어디 저녁에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좀 남다르신데요? 펌을 네, 하신 건가요? 회식했습니다. 아, 회식. 아, 뭐 회식인데 굳이 예쁘게 하셨네요. 예, 회식은 중요하죠. 우리에게 회식은 중요하니까. 자, 우리 글로벌 시장 속으로 베스트 애널리스트 김진영 선임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며칠 봤더니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엄청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동성이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뭐 지난달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드디어 1조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역사상 네 번째의 시총 1조 클럽에 가입되는 그런 기업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 공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에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매우 놀라운 수준이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완화된 것도 있고 견조한 기업 이익 모멘텀 또 경기에 대한 자신감 등이 부여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좀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동성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연준 지난해 9월부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단기 국채 매입과 레포 공급을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장 개입을 통해서 늘어난 이 시중 자금들이 성장주의 어떤 차별적인 랠리를 좀 가능하게 했고요. 또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걸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반기 의회 보고를 하면서 4월까지는 이런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좀 발언하기도 했고요. 연준 내에서 위원들도 이러한 스탠스에 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받은 시장 자체가 기업의 이익도 그렇고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 미국은 계속해서 확장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뭐 제조업 관련된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좀 호전적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좀 지수의 상승에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ISM 제조지표, 소비 심리지수가 좀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번 1월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완화된 무역 분쟁의 어떤 호조세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뭐 2월 수치는 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중국 경기, 그리고 중국 외 아시아 증시들, 그리고 미국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국의 어떤 낙관적인 경기에 대한 판단은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했다는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뭐 고용지표 같은 경우나 또 특히 지난해 세 차례 보험성 인하가 단행되면서 건설 주택 지표가 계속 호조세를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미국 증시를 좀 뒷받침해주는 요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시즌 계속해서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기업들 발표된 실적에 대한 내용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볼까요? 네, 이제 지난주 말 기준으로 이제 팩셋이 발표한 이런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이제 S&P 500 구성 종목 중에 64%가 기업이 이익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70% 이상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또 헬스케어 등 성장주의 어떤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고요. 또 S&P 500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사실 지난해 3분기 동안에는 좀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분기에는 이제 플러스 전환을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실적 자신감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특히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19%로 가장 높은 상승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IT, 리츠 등 섹터들도 좋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가장 또 시장에서 핫했던 그런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지금 보니까 최근에 거의 뭐 $1,000에 육박했었던 주가를 보였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가파른 상승세의 배경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이제 테슬라 얘기가 시장에서 너무 많이 거론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자면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제 소커버링을 들어오면서 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격한 주가 상승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왜 이들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돌아섰냐 그 배경이 중요한 건데 이제는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확인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좀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실제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신제품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또 생산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에 갑작스럽게 이제 중국 상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것이 어떤 시발점이 되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의구심은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해 이제 10월에 연내 상해 공장 가동으로 이제 전기차 생산 개시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난 3분기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19년 3분기 실적에서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또 그게 이번 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진짜 생산이 가능하구나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시장에 계속 비춰졌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4분기 매출액은 이제 74억 달러 컨센 상회고요. EPS 역시도 $2.14로 컨센을 이제 20% 좀 더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간밤 770불 사이에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건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이 되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생산 기지를 많이 확대를 시키면서 생산량 올해 내년 계속해서 늘어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또 중국 코로나 이슈가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상해 공장 조업이 일시 중단된 상황. 이게 또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눠보죠.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상해 공장 가동 중단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 날짜로 사실 이제 재개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초폭도 테슬라 주가가 좀 상승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중국 내 감염이나 뭐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본격적인 이제 가동과 재개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테슬라의 CFO도 1월 말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이런 상해 공장 중단에 따른 모델 3의 생산 지연 그리고 다음 분기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테슬라 부사장도 당초 이제 이번 달 예정된 중국 생산 모델 3의 인도가 좀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사건의 어떤 엄중성, 심각성은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이슈이겠죠. 사실 경제에 얼마나 정도의 파급 효과를 미칠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들지만 결국에 주가 차원에서는 이제 지나갈 이슈고 이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테슬라 주가가 더 갈 거다 말 거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테슬라가 갖고 있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뭔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얘기해드리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는 모델 3 세단 가격을 20% 인하할 계획을 밝히면서 좀 수요 증가 기대감을 더 끌어올렸고 또 연초에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 산업 정보 기술부죠. 거기서 이제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전기차 보조금 삭감을 좀 취소한 것도 어떤 시너지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규제 변화도 중국 테슬라의 어떤 수요 기대감을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사실 저도 체감을 해요. 저도 테슬라 차 한번 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생산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사실 모델 S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는데 이제 그게 많아져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 3분기, 4분기 이어졌던 그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생산 능력 어떻게 이번에는 좀 확대가 된 걸 믿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연초 이제 글로벌 생산 능력을 좀 봤더니 연 64만 대로 지난해 대비 크게 일단 확대됐습니다. 예상보다 중국 사회공장 가동이 좀 빨리 시작됐고, 또 여기에 독일의 베를린 공장까지 설립 계획이 좀 밝혀졌습니다.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1월부터 모델 Y의 생산을 시작해서 생산 능력이 연 49만 대 확대됐고, 추후에 모델 3나 모델 Y 생산 능력도 현재 40만 대 수준에서 5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했습니다. 중국 상해 공장의 어떤 가동률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를린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올 초에 이제 어떤 독일의 재무위원회가 테슬라의 부지 매입을 승인했고요. 내년 중에 첫 생산이 가능하다라고는 전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대로라면 표에 보시듯이 2021년 테슬라의 이제 글로벌 생산 능력이 연간 150만 대 정도까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주가 미치는 거죠.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그럼 남은 2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점검해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벤트가 미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방향성이 또 이게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뭐 예단하기 어렵고 이 그렇죠. 이슈의 어떤 진행 방향을 따라서 주가를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염병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기 전 이제 증시를 좀 보면은 사실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아시아 증시 굉장히 좋을 걸로 그렇죠. 전망했었고 미국 증시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일 것이라고 다들 이제 기대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에서의 어떤 부양책 강도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유동성 확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미국의 이제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비자 등은 그 상승세가 기술주의 어떤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기술주 랠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올해 5G 모멘텀이다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얘기들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실적이 어떤 주가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미국 증시의 상승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진영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